자, 우리 몸 콩팥에는 이 사구체라고 하는 정수기 필터가 있어서 이 노폐물을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정수기 필터는 아주 똑똑해서 노폐물은 아주 잘 빠져나가요. 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혈액이나 단백질은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정수기 필터에 구멍이 뚫렸어요. 좀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 빠져나가야 되지 않을 이 혈액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또 단백질이 또 빠져나갑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혈뇨나 단백뇨라고 합니다. 간혹 환자분들께서 제 외래에 와서 선생님 너무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옵니다. 내 콩팥이 큰 이상이 생긴 것 아닌가요? 이 단백뇨 때문에 거품이 나오는 거 맞죠? 하고 질문을 하세요. 단백뇨 때문에 거품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콩팥 기능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단백뇨가 소변에는 거의 검출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소량 이 콩팥에서 정상적으로 걸러지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약간은 나옵니다. 통상 하루에 300ml 이하로 이 단백질이 나오는 것까지는 이제 정상입니다. 이렇게 소량의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소변의 거품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변이 농축되는 상황, 아침에 첫 소변을 보면 거품이 잘 보여요. 그 이유는 밤새 소변이 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설사를 하거나 탈수, 물을 안 드셔서 탈수가 되면 원래 정상적으로 있던 단백질이 좀 진하게 농축이 돼가지고 이 소변에 거품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품은 정상 소변 거품입니다. 하지만 콩팥에 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거품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잘 없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을 했는데 단백뇨가 1 플러스, 2 플러스 나와서 이제 신장내과 오시면 의사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검사는 이 단백뇨의 정량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단백뇨가 하루 종일 얼마나 나왔는지가 중요한데요.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소변을 다 모아서 단백뇨의 양을 재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환자분들이 하루 종일 소변을 모은다는 거는 병원 올 때마다 너무 불편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변의 단백질의 양은 소변의 크레아틴이라고 이 노폐물이 신장을 통해 배설될 때이 양이 항상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크레아틴 양을 재서 이 양과 비교해서 단백질이 얼마다 해서 소변의 단백뇨 대 크레아틴 비율을 가지고 이 단백뇨의 양을 평가하게 됩니다. 소변에서 크레아틴이 1000mg 배출될 때 정상 신장이라면 단백뇨는 150mg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50 이상 나온다고 무조건 단백뇨가 있다고 얘기는 하진 않고요. 우리가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약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의 단백뇨는 크레아틴 대비 500ml 이상 증가했을 때 우리가 의미가 있다. 단백뇨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실제로 전체 단백질을 측정하는 것보다 알부민이라고 이게 단백질의 일종인데요. 소변에서 알부민을 측정하는 게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단백뇨의 측정 방법입니다. 알부민은 그중에 일부니까 30mg 이하가 되어야지 이제 우리가 정상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만약에 30은 넘고 300 이하일 때에는 뭐 일시적인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초기 콩팥 손상일 때에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단백뇨 양을 우리가 미세 단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부민이 크레아틴 1000ml 나올 때 300ml 이상 나온다. 이럴 때는 확실히 콩팥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의미 있는 단백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단백뇨는 우리 환자분이나 우리 임상 진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단백뇨가 생겼다 하면은 콩팥에 손상이 생겼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처럼 이 콩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을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콩팥 손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단백뇨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환자분들이 매년 검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드디어 이제 콩팥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했구나. 더 열심히 관리를 하고 단백뇨를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단백뇨는 이 콩팥 손상이 현재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수기 필터에 구멍이 뚫리거나 찢어져서 담백류가 나올 때 손상이 적을 때에는 담백류가 조금밖에 안 나오겠죠. 하지만 많이 찢어지고 많이 손상된 이 필터에서는 당연히 담백류가 많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백류 있는 환자가 담백류가 늘고 있다, 현재 많이 나온다 이러면은 지금 현재 콩팥이 많이 손상되고 있다, 이것은 고혈압 당뇨뿐만 아니고 사구체 신장염이나 모든 신장 질환이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담백류는 우리 몸의 혈관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처럼 이 혈관이 손상이 많은 질환에서 담백류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 혈관을 통해서 담백류가 사구체 필터를 통해서 많이 빠져나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백류가 적게 나오는 고혈압 당뇨 환자보다 담백류가 금방 많이 나오는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은 혈관이 나쁘다는 뜻이고요. 콩팥의 혈관은 나쁘겠어요? 아닙니다. 심장인 혈관도 더 나쁘고 뇌혈관도 더 나빠요. 그래서 담백류가 많이 나오는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은 바로 심혈관계, 뇌혈관계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백류가 있다고 해서 다 콩팥 질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혈압 당뇨 환자에서 담백류가 있다는 얘기는 콩팥 합병증을 의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오래 걷거나 뭐 발열이 있는 감기를 걸렸거나 열증 질환 뭐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 담백류가 일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건강검진 당시에는 혈류가 담백류 양성이지만 우리가 두 달이나 석 달 후에 다시 측정을 하면 이 담백류가 정상으로 보일 수 있겠죠. 또 젊은 청소년이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한테 이 일시적으로 이 담백류가 생기는, 특히 이제 돌아다니고 활동하면 많이 생겨요. 우리가 기립성 담백류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나이를 먹게 되고 성장하면 이제 없어지니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어떤 담백류는 골수에서 이상한 단백질을, 조그만 분자량의 작은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서 처음에 콩팥은 정상이지만 이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져서 많이 콩팥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이런 담백류도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분이시라면 이 담백류는 콩팥 손상, 혈관 손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사구체 의거율과 함께 소변의 담백류 검사를 받으셔서 정기적으로 합병증이 더 심해지기 전에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